누구도 우리를 구속하게 놔두지 않겠다. 유하나 양이 성공적으로 폐쇄구역에 잠입한 모양이다. 이제 그녀에게 우리의 미래가 달린 셈이다. 자유 또는 죽음. 그녀가 어느 쪽을 가지고 돌아올지 기다려보자. 누구도 우리를 구속하게 놔두지 않겠다. 응? 이건... 이원아 양이 벌써 돌아온 모양이다. 이렇게 빨리 돌아오다니 이해가 되지 않는데, 어쨌든 그녀로부터 이야기를 들어봐야 할 것 같다. 이대로 이완아 양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네 실력을 보여주도록. 적들에게도, 우리를 이용하려는 자들에게도. 반항할 생각은 하지 마. 알겠지? 당신이군요. 무사히 돌아와서 다행이에요, 이완아 씨.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빨리 돌아온 거죠? 작전은 혹시 실패한 건가요? 아니에요. 실패하진 않았어요. 일단은 계획대로 포위망을 뚫고 도망쳤다는 식으로 말한 뒤 칼바크님에게 접근했는데 말이죠. 칼바크님은 제 속셈을 꿰뚫어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이 리모컨을 가지고 돌아가라고 하셨어요. 그 남자가 순순히 리모컨을 내줬다고요? 네, 뜻밖에도 말이죠. 그리고 이제 당신의 손에는 리모컨이 없으니 안심해도 된다는 말을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정말 칼바크님은 무엇을 생각하고 계신 걸까요? 저는 도저히 그분의 뜻을 이해할 수가 없네요. 저도 잘은 모르겠군요. 하지만 이거 하나는 분명한 것 같네요. 그는 당신의 스승이 맞아요. 그런 것 같네요. 리모컨은 여기 있어요. 가져가세요. 이젠 괜찮을 거예요. 칼바크님. 가서 칼바크님의 계획을 실현시키는 거야. 통신감 너는 양호한가? 이쪽은 양호하다. 리모컨의 습득에 성공했군. 아무래도 우리 명출도 생각보다는 긴 모양이다. 칼바크의 리모컨이 손에 들어왔으니 이제 그는 더 이상 우릴 뜻대로 부릴 수 없게 됐어. 이제 남은 건 그동안의 빚을 갚아주는 것뿐이다. 누구도 우리를 구속하게 놔두지 않겠다.